사랑하는 아빠.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보내드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간만에 펜을 들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. 은퇴 후 30년이라는 긴 독일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빠랑 저랑 프랑크푸르트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죠. 70세 나이에 저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하신 아빠. 그 정도로 건강하셨기에 아빠의 병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. 그러나 저희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으렵니다. 사랑하는 아빠, 힘내시고 병을 이겨내셔서 귀여운 손자의 재롱 오래오래 보시고 저희와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딸이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. 곧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출국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. 아빠 사랑해요. 힘내세요. 취리에서 아빠 딸 주의 올림.